네. 줄 일단은 네, 서바이벌을 만들어 주고. 네, 생존에 가장 필요한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 맵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죠. 다크니스. 네, 어드벤처의 다섯 번째 맵을 지금 공략 중에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동굴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네, 동굴보다 더하지.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가 않네요. 약간 우리 중급편에서 이제 지하 동굴을 공략을 했었는데, 고급편 하면 아무래도 어드벤처 모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어드벤처 모드를 공략을 하러 왔는데요. 뭐랄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이랑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공략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지하 동굴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네요. 네, 가는 길에 간간이 이런 거 잡아주고. 네, 파이어플라이가 있어야지 이제 마이너 햇을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잡아주고 워킹케인으로 다시 바꿔주면 이제 깔끔하죠. 여기 왠지 띵 하나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느낌이 틀렸네요. 그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띵 탐지기의 반경 거리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금 이 캐릭터 중심으로 여기 대륙에는 띵이 없다고 거의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탐지가 로우라고 뜨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이 근처에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풀 푸셔가라고? 알겠어. 망치가 여기 있었죠? 네. 워킹캔으로 바로 껴주고. 아, 풀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아, 풀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 보시면 한개 주네요. 그레스. 지금은 그레스 한 개도 되게 소중하니까요. 나는 이 똥이 너무 수상해, 지금. 이 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돼지들을 열자. 이제는, 돼지들이여, 일어나라! 돼지 하나를 친구로 삼아서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 네 이름 뭐니? 꿀꿀, 내 이름은 저스틴이야. 내가 돼지라도, 이름은 저스틴이라고. 네, 저스틴이랑 함께. 계속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저스틴. 이쪽이야. 알았다, 꿀꿀. 쓸데없는 전쟁은 좀 피하고,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자. 버거! 날잘 따라와야 될 텐데. 이 저스틴이 내 성질을 좀 죽이고. 그렇지, 따라오네, 따라오네. 여깄네. 아, 얘 전쟁을 너무 좋아하네. 왔어? 안 따라오죠, 저스틴. 저스틴! 따라온다, 따라온다. 저스틴! 싸움 그만해! 이쪽으로 와. 이 근처에 왠지 띵이 있을 것 같아. 띵, 띠딩, 띵, 띵. 여기는 시니노가. 약해요, 띵이 없어. 똥땅? 여긴 띵이 없대. 띵을 찾는 게 목표죠? 네,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초자락 충전! 해주고. 네, 여기는 24시간 밤이에요.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 내내 밤이에요, 여기. 그래도 반딧불이 많으니까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것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신호가 약하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일단 하나 주웠죠, 우리가 띵을. 띵을 하나, 네, 일단은 얻었으니까. 일단 맵은 다 열었어요. 이쪽 밑에서 이제 띵 하나를 얻었죠? 그러면은, 왠지, 여기 띵 하나, 여기 띵 하나, 여기 띵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어쩐지 그럴 것만 같은 느낌? 한번 가볼까요? 맨드레이크도 하나 있었지. 아, 맨드레이크가, 네, 허기 75, 헬스 60. 기어가, 아, 기어랑 맨드레이크랑 동급이네요. 근데 기어는 정신력 50까지 올려주니까, 기어가 완전 짱이구나. 아, 맨드레이크를 구워서 먹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오, 여기 뭐야. 안 되겠다. 너희들, 형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안 되겠어. 질러. 활활 타올라라. 다 태워버려. 어차피 거미줄은 안 타니까. 어우, 되게 띄엄띄엄 있어. 헐. 불타올라, 여기 잘 됐어, 여기. 불타올라라! 그렇지. 이런 거 다 태워버려, 그냥. 안 되겠어, 얘네. 너무 거슬려. 이 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띵이 왠지. 왠지 띵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신호는? 그렇지! 이거 봐. 역시. 내 족은 살아있었어. 지금 심하게 울고 있잖아요. 이 근처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니? 이 밑에 쪽인 것 같은데? 맹맹 울고 있죠? 아, 그렇지. 여기 있네, 여기. 아, 링띵! 여기 있었구만. 딱 맞잖아. 야, 나이스. 딱 맞네. 그리고 세 번째 띵은 지금 띵을 이제 두 개를 찾았죠. 이제 박스 띵이랑 링 띵. 그러면은 이쪽 위쪽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기어 하나 먹어주고. 길 따라, 로드 따라. 거미가 진짜 많다. 아우, 진짜.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럽다, 진짜. 이 징그러운 놈들. 다 태워버려. 이 또 거미, 아우. 태워버려, 아우. 태워버려. 아우, 징그러워. 제가 지금 여기서 띵을 하나 주워가지고요. 이 근처에는 왠지 더 이상 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쪽 아래 그레스가 좀 보여서 그레스를 좀 주워가지고 가려고요. 네, 잠깐 백하고 있어요. 여기 그레스가 아까 보였는데? 그렇지. 네, 이거 두 개 따려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레스. 이거 두 개면 충분합니다. 수고했어. 잔디 귀해요. 야, 여기는 3단도 많네요. 거미 알들이. 그러면은 거미, 여왕거미가 막 여왕거미 나중에 막 10마리씩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러면은 근처에 지나가면은 정신력이 쭉쭉 빨리겠다, 진짜. 정신력이 쭉쭉 빨리겠네, 완전.
거미를,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해도요, 거미 근처에 가면은 얘네 거미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근처에 가면 정신력이 쪽쪽 빨리거든요. 야, 정신력이 쪽쪽 빨리겠네. 기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이 이제 8일인데요. 네, 띵, 지금 두개 확보했고, 이제 두 개만 더 확보하면은, 네, 이 맵을 탈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왠지, 이거 사막처럼 생긴 여기 왠지 수상해. 아, 혹시 아까 제가 여기서 띵 하나 주셨나요? 아까 왔던 덴가? 아, 아까 왔던 데구나. 아, 박스 띵 주셨던 데구나. 네, 이렇게 띵들이 있는 데는 일단 땅이 좀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찾기 쉬우라고, 그래도. 그러면은, 이쪽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깨는데요? 잘하면 금방 깨겠다. 여기는 아닐 것 같고. 네, 여기 습지에는 일단 밑에 띵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안줄것 같고요. 이 위쪽으로 한번. 맵을 이제 다 열긴 했는데, 뭐, 다열 필요는 없죠. 이제 목적에 따라서만 열면 되니까요. 부활의 재단 여기 또 있어. 와, 지금 부활의 재단만 3개예요. 와. 부활의 재단만 3개예요, 지금. 네, 고마워요. 네, 광부모자, 충전. 네, 센스있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요. 이 걸을 때그 나는 소리가 등그득 든드드든드드든드드든드드든드드 이런 느낌 날지 않아요? 봐요? 들어봐요. 든드드든드드든드드든 약간 이런 느낌 내지 않아요? 걸을 때? 나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들려. 그런 리듬이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든든든든든든든 이런 느낌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 여기 숲에 있으려나? 세 번째 띵은? 아, 기분 탓인가? 센서 한번 발동해볼까요? 미디움이야. 오, 근처에 뭐 있나 본데요? 센서가 미디움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가까이 있다는 얘긴데? 아, 위쪽이 맞나 보다. 오, 하이. 그렇지, 하이. 미디움? 그럼 이 가운데라는 얘긴데요? 그렇지, 다시 하이가 됐죠? 위쪽이란 얘긴데? 소리가 점점. 이 근처에 점점. 그렇지! 이건 뭐야? 아이. 퍼피베스트잖아. 어디있지? 아, 왼쪽 위쪽에! 저기 있네. 찾았습니다. 세 번째 띵은 어떤 띵일까? 세 번째 띵은 어떤 띵일까? 크랙 띵! 오케이. 세 번째 띵은 크랙 띵이었네요. 네, 잘 찾죠? 지금 이띵 찾는 것만 지금 다섯 번째 맵이어가지고. 여기, 아, 집으로 너무 잘 만들어놨다. 와, 여기 봐요. 이런 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야,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집을? 이런 것도 그냥 갈 수가 없지. 야, 집 진짜 잘 만들어놨다. 나무 딱, 원목으로 깔아놨네, 바닥재를. 야, 잘 만들어놨네. 이런 거는 이제, 띵은 전부 4개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네, 여기다가 집을 좀 지어볼까요? 뭐를 만들어놔야 되지?
아, 이거 만들어야죠? 목탄이 없네? 근데 하나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뭐, 요리를 지금 해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 맨드레이크 구워 먹으라 그랬죠? 네, 맨드레이크 한번 볼게요. 맨드레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허기가 75, 헬스, 60을 해주는데요. 구워 볼게요. 오! 맨드레이크를 구웠더니 잠에 들었다. 네. 맨드레이크를 구웠더니 잠에 들었어요. 맨드레이크 어디 갔니? 사라졌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네. 맨드레이크를 구우니까요. 아까 이제 75, 60이었었는데 150에 100이 됐네요. 와, 대단하죠? 맨드레이크를 구워 드세요. 최고입니다. 일단은 저는 네, 허기가 졌으니까요. 하나 먹어줄게요. 맨드레이크를 먹으면 네, 맨드레이크를 먹으면 밤이 옵니다.